계속해서 사과 단어 이어가겠습니다. 명사 파트 끝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어떤 시 그리고 어찌 시. 오케이, 먼저 clause입니다. clause. clause는 형용사죠.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close 뭐 friend 이런 식으로 쓰이죠.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close에서 주의해야 될건 얘를 close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쓰면 close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닫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에 따라서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는 녀석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lose 하면 형용사고요. close 하면 닫다라는 동사가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comparable 이번에 comparable 계속해서 형용사고요. 오케이. 형용사니까 자, 형용사 어떤 시 사용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며 주거나 또는 비동사와 같은 비동사가 대표적인데 꼭 비동사 이외에 어쨌든 비동사 뒤에서 보호의 역할을 한다. 오케이. 뭐 이제 comparable을 명사 수식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하면 comfortable sofa 이렇게 쓰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편안한 뭐 소파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요런 방법 두 번째 보호로 사용되는 뭐 사용 방법은 더 소파 is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처럼 그러니까 보호라는 건 동사처럼 뭐 의미로 설명하면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 이런 경우에 형용사 보호라고 합니다. The sofa is comfortable. 그 다음에 부사형은 뭐겠다? 편안하게 의미는 편안하게 쾌적하게 어찌라는 의미에 어울려야 되니까 편안하게가 될 거고요. 부사 형태는 comfortably 하면 되겠죠. comfortably 하면은 부사로서 어찌 편안하게. 오케이, comfortable, comfortably.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부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kind, kindly 되는 것처럼. 친절한, 친절하게, 편안한, 편안하게. 그 다음에 반대말은 uncomfortable. 그래서 un, u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 많죠. happy, unhappy 같은 경우에. 뭐, like, unlike 이런 것도 있었고요. Okay, comfortable, uncomfortable.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lderly가 뭐냐 elderly elderly 하면 나이가 지긋한 뭐 elderly people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라고 하게 할수 있겠다 elderly people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요새도 일주일 아직 학교에 걸린 애들 좀 있나? 잘 없어? 그 하여튼 걸리면 그 격리해야 되는 거야? 그게야 그게 낫지 elderly people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얘 반대말은 뭘까? 반대말은 뭐가 있겠다? young 같은 게 있겠죠. 맞습니까? elderly young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그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이란 뜻이죠. important. 그다음에 반대말은 unimportant가 있다. 마찬가지 UN, U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들고요. 같은 말은 뭐 big 이런 것도 있죠. big event 하면 중요한 행사라는 뜻도 되죠. important event, big event. big이 중요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길을 잃은 형용사네요. 길을 잃은 lost. 같은 말은 missing. 실종된, missing, lost. 일단 lost의 출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lost는 lose로부터 왔고요. lose, lost, lost 이렇게 되고요. 얘는 두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다. 지금 형용사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죠. 과거분사, 그러니까 lose의 과거분사인 겁니다, 원래. 과거분사를 의미로 설명하는 건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얘가 뭐 하다니까 잃어버리다니까 잃어버리는 걸 당한 우리말스럽게 하면 사라진 실종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입장 바뀐 어떤 시 lose lost lost. 오케이. 그다음에 완벽한이 보이네요. 완벽한 perfect. 그럼 완벽하게는 perfectly 여기다 ly 붙이면 부사로 바뀌겠죠. perfect 형용사 perfectly 어찌시 부사 완벽한 완벽하게. 그다음 perfect가 완벽한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complete가 있다. 그러니까 complete는 형용사로서 완벽한이란 뜻도 있고 뭐로도 쓰입니까?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는 완벽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완성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complete. 그래서 뭐 연애 편지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You complete me. 무슨 뜻일까? 네가 나를 you make me perfect 이 말이죠. 네가 나를 완성시킨다. 네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You complete me. 그래서 이때 complete는 이 뜻으로 사용된 거고요. 이 뜻도 있다. 완벽한. Perfect answer. Complete answer. 완벽한 대답. 흠잡을 데 없는. 오케이.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하는. Proud. 얘는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전체적으로 of를 쓰죠. Be proud of.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myself.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명사형이죠. 명사형은 뭐다? Pride. 자랑 또는 자부심. 뭐야? 또는 자부심. 이런 뜻을 갖고 있다. Pride. 뭐 이런 식으로 Pride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He has High pride of himself.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는 자존감이 높다. 이런 뜻이겠죠. He has high pride of himself. 오케이. 뭐뭐에 대한 자랑할 때도 pride of고요. 뭐뭐를 자랑스러워다 할 때도 proud of.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의 trusty. He is a trusty person.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He is a trusty person. 자, 그 다음에 옆에 명사형이 보이는데요. 명사형은 trust고요. 신뢰, 믿음. 물론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선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trust는 신뢰하다, 믿다. 자, trust하고 trusty의 관계를 잠깐 보면요. 명사에 y를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cloud죠. 근데 구름 낀 하고 싶으면 cloudy 하는 것처럼 rain, rainy, fog, foggy 되는 것처럼 명사에 y를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cloud, cloudy처럼 trust, trusty. He is a trusty person. 이렇게 쓰인다. He is very trusty. 그 다음에 같은 말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같은 말은 dependable. dependable. 의지할 수 있는 dependable, trusty. depend가 의지하다였습니다. depend, 의지하다, dependable, 의지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심해진, 이란 뜻의 worse죠. worse는 사실은, 뭐예요? 예.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라면 원급도 알아야 되겠고 최상급도 알아야 될 텐데 원급은 ill이죠.
일의 뜻이 아픈이었습니다. 그래서 ill 일의 3단 일이라는 녀석은 비교급이 뭐가 되고 ill worse 최상급은 worst죠. 근데 이거 똑같이 비교급 최상급 쓰는 형용사 원급 하나 더 있는데 ill 말고 그렇죠 bad도 있죠. 그래서 bad, worse, worst고 ill, worse, worst였습니다. bad하고 ill은 불규칙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원래는 er이나 est 붙이거나 more, most 이런 거 붙여서 뭐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hot, hotter, hottest 이런 식으로 비교급 원급이 되는데 얘들은 bad가 없고요. iller가 없어요. 여기 er을 붙이거나 er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지금 이제 악화된, 더 심한 이란 뜻이니까 지금 아픈 이란 뜻의 원급의 비교급으로서 쓰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worse의 뜻은 무슨 뜻도 있다? bad의 뜻이 나쁜이니까 더 나쁜, 가장 나쁜 이란 뜻도 있고 더 아픈, 가장 아픈 이란 뜻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들 살펴보았고요. 어떤 시와 어찌 시 주로 나와 있는 거 사실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형용사네요. 부사는 하나도 없네요. 여기 새로 나온 단어 중에는 부사를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proud 자랑스러운인데 자랑스럽게 하고 싶으면 proudly. 그 다음에 뭐 perfectly, importantly, comfortably 이렇게 하면 부사로 다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과에 나오게 될 동사들, 하다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부수다가 보이네요. 부수다 3단 변신 break, broke, broken. 얘는 뭐 부러뜨리다 원형이고 얘는 과거형이니까 부러뜨렸다 부서뜨렸다 이거고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무슨 뜻이겠다. broken은 부서진 부수는 것을 당하면 부서지는 거죠. broken 부서진 입장 바뀐 어떤 시를 pp 또는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죠. break, broke, broken. 오케이. 그럼 뭐 브레이크의 반대말 뭐 F로 시작하는 거랑 R로 시작하는 정도면 알고 있어야죠. 뭐야 그래서 브레이크의 반대말은 뭐가 있고 픽스가 있고 또 repair 뭐 mend 이런 것도 있죠. 고치다 fix repair 부서뜨리다 break 뭐 위에 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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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고요. break, fix, break, broke, broken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create라 하죠. create. 오케이. 일단 얘 명사형 뭐가 있습니까? 창조란 뜻의 creation. 그 다음에 행위자 명사는 창조자 creator.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창조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어떤 시니까 어떤 creative 이런 것들 create, creation, creator, creative 형용사형 창조적인 creative 명사 creation, creator 행위 create. 그래서 뭐 얘가 담고 있는 뜻은 make나 invent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다 make, 발명하다 invent.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뭐 invite A to B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A를 초대한다 to B, B에게로 뭐 she invited me to her party 그녀가 초대했다. invited, she invited 했다. 누구를? me를. 어디로? to the party. 파티에. invite A to B.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파생어 보겠습니다. 일단, 명사형은 in B.
invitation. 초대란 뜻이겠죠. invitation. 초대. 발음이 invitation이고요. 얘는 invite입니다. 여기에 i는 i 발음 나고 있고요. 명사형이 됐을 때는 e 발음으로 invitation이 됩니다. invitation. invitation이라고 하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invite, invitation. 그리고 이제 invite하고 invent하고는 좀 구분하세요. invent, 발명하다, invite, 초대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존경하다, 존중하다. respect. 우리 3과에서 비슷한 뜻의 단어를 만났죠? admire. respect, admire. 됐습니까? they respect their teacher.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내다. 3단 변신. send, sent, sent. 원형이니까 보내다. 과거형이니까 보냈었다.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뜻은? 오케이. 발송된이겠죠. 보내진, 보내진. 보내다, 보냈었다, 발송된. 됐습니까? The letter was sent. 이렇게 쓰이겠죠. 그 편지가 was sent. 보내졌었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뭐뭐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앞에 비동사 하면, 뭐 보내진다. 어쨌든 send는 보내다. 그럼 신호를 보내다? 신호를 보내다? 신호는 사과 단어 명사 파트 할 때 봤습니다. send a signal 하면 되겠죠. 자, send는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쓰는 방법 첫 번째 send a b의 형태가 있겠습니다. send a b. she sent me a letter 이렇게 쓰이겠죠. 그럼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라는 뜻으로 몇 형식 사형식이고 이게 되는다는 얘기는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 오케이. 수여동사 대표는 누가 있어요? 누구 수여동사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라는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녀석은 give a b가 있죠. a에게 b를 주다. send a b, a에게 b를 보내다. 여러분들이 중1 때 분명히 뭘 배웠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했는데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 적절한 전치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send a b 하고 같은 표현은 뭐였더라? send b to a. 그렇죠. to를 쓰죠. give하고 똑같이. b를 보낸다. a에게 할 때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to를 써야 된다. 오케이. 정리하면 send는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이니까 사람이 보통 오겠죠. 그 다음에 what이니까 어떤 물체가 오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낸다 라는 뜻인데 이걸 사형식이라 하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라 하고 간접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싶을 때 to 쓰는 애도 있고 for 쓰는 애도 있고 ask처럼 of 쓰는 애도 있는데 send는 to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반대말 한번 짚어볼까요? 반대말은 뭐가 있겠다? take. take도 있고 take보다는 뭐가 좀 낫겠다? get이라든지 또는 receive 이런 게 있겠죠. 받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다가 보이네요. 성공하다 succeed. succeed 됐습니까? succeed 얘는 동사라는 거 명사형은 뭐다? 성공 success. success. 자, 이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 success가 동사인지 succeed가 동사인지 저는 헷갈렸어요.
됐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succeed는 하다시 동사고요. success는 이름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succeed, success. He succeeded 이렇게 쓰이겠죠. 그는 성공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He succeeded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는 뭐 그는 성공을 원한다. He wants success. He wants big success 이렇게 쓰이겠죠. 형용사형 한번 볼까요? 형용사형은 성공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 거고 성공적인은 이렇게 쓰고요. 뜻은 아니 발음은 successful이겠죠. successful 뜻은 뭐라고요? 성공적인 successful. 자, succeed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얘가 성공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생뚱맞게 계승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계승하다, 뒤를 잇다. 성공하다라는 뜻과 뒤를 잇다, 계승하다라는 뜻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succeed가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얘기도 할까 말까. 그래서 successive 하면 형용 이 뜻의 형용사형이 됩니다.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한번 복잡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지지자를 뭐라 그래? 지지자. 서포터라 그러죠. 서포터. 무슨 무슨 서포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뭐 나는 라이온즈 팀의 서포터야. 네? 돌리죠. 그래서 얘는 사람 명사형이고요. 지지자란 뜻이고요. 얘는 서포트는 뭐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로도 쓰인다? 명사로도 쓰입니다. 지지, 응원, 뒷받침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support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르치다 teach. teach의 3단변신 teach, taught, taught. 뭐 뜻은 teach는 원형이니까 가르치다, taught는 과거형이니까 가르쳤었다. 그러면 세 번째 토트의 뜻은 가르친다. 아, 동사야? 그 지도받은. 됐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이란 뜻이겠죠.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teach taught taught. 가르치다, 가르쳤었다, 가르침을 당한, 가르침을 받은. 됐습니까? 뭐 얘 사람형 명사는 아시죠? teacher, er 붙여서. 오케이. 그러면 teach의 반대말은? 가르치는 거 반대말은 뭐예요? 배우는 거니까 learn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teacher면 가르침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 learner라 하겠죠. 맞습니까? 배우는 사람 learner, 배우다 lear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해하다가 보입니다. 이해하다는 understand. 3단 변신은 이거는 스탠드도 마찬가지죠. 서다란 뜻의 스탠드. stand, stood, stood 하듯이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렇게 3단 변신합니다. 됐습니까?
자, 뜻은 understand는 원형이니까 이해하다고요. understood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니까 이해했었다고요. 그럼 세 번째 녀석의 뜻은 입장 밖에는 어떤 시니까 내가 어떤 공식을 이해했어.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공식 입장에서는 이해되어진이겠죠. 이해되어진, 학습되어진.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water 같은 경우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래서 물 주다 또는 물은 water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work 같은 경우에 뜻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뜻 중에 문장 속에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work 뭐 여기 나와 있는 뜻 어떤 장치가 작동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더 디바이스 워크스 하면 뭔 뜻이겠어? 더 디바이스 워크스 하면 뭔 뜻이겠어? 그 장치가 작동한다라는 뜻이겠죠. 이외에 동사로서 일단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효과가 있다. 자, 일하다는 뜻으로는 많이 만나봤을 거고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일 때는 더 뭐 메디슨 할까요? The medicine works. 뭐 well도 넣어볼까? 그래서 the medicine works well 하면 뭐 그 약이 일을 잘한다? 아, 약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약의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이외에 동사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 명사로서는 뭐 일이란 뜻도 있고요. 에? 그러니까 일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일이란 표현은 much work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작품은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오케이. A work of art 이렇게 쓰이겠죠.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이란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A work of art 이렇게 하면 이때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예술의 작품, 예술 작품. 졸립니까? 자, 이렇게 동사들 살펴봤고요. 이제 수고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밤새도록 All night long 이죠. All night long. 밤새도록 All night long. 오케이. 그래서 All night lo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인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고 싶으면 all night long 이라고 표현한다. 됐습니까? 잠시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익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라는 표현은 she is in sho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s in shock. 오케이. 그래서 in, 아이고, in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며 어떤 것 속에 빠져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거 응용해서 그녀는 위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She is in danger 하면 되겠죠. dangerous 하면 안 되고 명사 봐야 되니까 그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으면 She's in need. need 같은 경우엔 동사로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그냥 충격받는다. She's in shock.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다. She's in danger.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다. She's in need.
정신 차리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be in shock, 충격 속에 빠져 있는 이고요. 그러면 이 같은 표현은 be shock을 한 거야, shock을 당한 거야. 그러면 뭐 밖에 무슨 시 쓰면 돼? 쇼크가 명사로서는 충격이란 뜻이 있죠. 하지만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쓰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를 만나본 적이 있다. 뭘 만나본 적 있어? 쇼킹 만나본 적 있죠. 쇼크가 쇼킹으로 형태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쇼크가 동사도 된다는 얘기고, 쇼크의 뜻은 충격을 주다란 뜻이죠. 그러면 충격을 받는 건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be 입장 바뀐 어떤 시 해도 같은 뜻이겠죠. 에이? be in shock, be shocked. 충격 받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격려하다? cheer up. 그래서 그를 격려하다? cheer, cheer him up.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cheer up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cheer up은 뭐다? 이어동사, 동사구다. 그래서 목적어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그래서 뭐 제임스를 응원하다 라는 표현은 cheer up 제임스도 되고 뭐도 된다? cheer 제임스 up도 되죠. 이게 제임스라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라는 뜻인데, 근데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뭐래? 목적어인데 힘이 될 수 있죠. 근데 힘이 되었을 때, 힘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cheer him up 만 되고 뭐는 안 된다? cheer up him의 형태로 쓸 수는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동사구 뒤에 가도 되고 동사구 사이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얘가 인칭대명사, 제가 쓰는 용어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오케이. 그 이유는 왜 그렇다 했죠? 왜 이것만 가능하다 했죠? 자, 읽어보세요. 이거 cheer him up, 이거 읽어보세요. cheer up him. 그래서 얘는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다. cheer him up, cheer him up, 이게 발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이어 동사에서 문법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죠. 이어 동사에는 이외에도 뭐 어떤 이어 동사들이 있었나요? 쌓아 올리다, pile up 이런 것도 있었죠. pile up 이어 동사인데 그것들을 쌓아 올리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pile them up 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 돌들을 쌓아 올리다 할 때는 pile up the stones도 되고 pile the stones up,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them인데 them 했을 때는 이 형태만 가능하다. pile them up. 오케이. 그다음에 넌 수업 오고도 나중에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뭐 보내는 거 그 숙제 하고 싶어서 졸고 있냐? 자, cheer up은 이어 동사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인칭 대명사 목적어일 때는 사이에 낑굴 수밖에 없고, 그냥 일반 명사 제임스 같은 거, 뭐 제인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땐 cheer Jane up 또는 cheer up Jan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을 만들어서 익히는 게 좋겠죠. 그냥 익히는 것보다. 그래서 feel like doing인데요. 예를 들어서 난 수영하고 싶다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난 수영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I feel like swimming.
I feel like swimming 하면 된단 말이죠. I feel like swimming. Feel like doing 이란 표현은 feel like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였죠? 어이!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뭐뭐 하고 싶다. Feel like doing.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뭐뭐 하고 싶다라며. 그렇죠? 그럼 feel like doing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나요? 같은 표현은 뭐가 있겠다? want, to, 동사 원형이 있겠죠. 또 want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would like to do. 그래서 나는 수영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I feel like swimming, I want to swim, I would like to swi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I feel like swimming, I want to swim, I would like to swim.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알고 봤더니 뭐였다? Want to do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get lost의 뜻이 길을 잃던데요. 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get이 참 쓸모가 많은데 일단 1번 뜻. 오케이. get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what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이때 get의 뜻은 무슨 뜻이거나 무슨 뜻이다 받다 또는 사다 구입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라 했어. I get a good score. 뭐 I will get the pants. 그냥 그 바지 살 거예요. I'll get the pants. I got a present. 난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무엇 무엇을 받다. 기본적으로 받다란 뜻이죠. 근데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얘가 마치 뭐랑 비슷한 짓을 한다. 비동사랑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점점 어떤 상태가 되어간다 라는 뜻이라 했고요. 아까 전에 lost의 뜻이 lost가 뭐에 뭐로부터 왔다? lost가 lose로부터 왔고 lose, lost, lost라 했죠. 그리고 이 lost는 길을 잃으라는 뜻일 때 뭐 바뀐 형용사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어. 그러니까 지금 get 뒤에 뭐가 온 거냐? get 뒤에 happy가 온 거나 get 뒤에 lost가 온 거나 똑같이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어떤 시가 왔으니까 점점 길을 잃어간다 라는 뜻이고 그럼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get missing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 got lost in the forest, in the wood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I got lost in the woods. 아,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Okay. Get lost.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고 become lost, 뭐 be lost하고 같은 뜻이다. Okay.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목욕시키다 이런 표현으로 익히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아기를 목욕시키다 라는 표현은 give the baby a bath 하면 되겠고요. 얘는 사형식을 응용한 표현입니다. A에게 B를 준다. 영어스럽게 하면 아기에게 목욕을 준다 라는 뜻인데 아기에게 목욕을 준다는 얘기는 아기를 목욕시킨다는 뜻이겠죠. Give the baby a bath. 오케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자, 그것을 포기하다라는 표현에 give it up 이란 얘기는 지금 give up이 방금 지금까지 수업했는 것 중에 누구하고 똑같은 cheer up 하고 똑같은 무슨 동사다? 이어 동사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을 포기하다라는 표현은 몇 가지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 The test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는 give the test up 이라든지 또는 give up the test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 근데 얘를 인칭 대명사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Give it up 밖에 안 된다. Give up it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얘기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오케이, 나는 그거 하는 것을 포기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해보고 싶다는 건데요. I gave up doing it이야. I gave up to do it이야. I gave up doing it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give up 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like 같다, want 같다, enjoy 같다. 얘는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뭐만 가능하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다. 그만 졸고 정신 좀 차려. 너 뭐 다시 해갖고 와라야. 다시 유튜브 보고 필기 다시 하고 다시 해갖고 와라야. 네? Give up은 목적으로서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얘가 포기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해서 두의 형태를. 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ing 붙이는 방법도 있고 to 부정사에 명사 적용법을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want는 want to do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이고 enjoy는 enjoy doing만 하는 녀석인데 give up은 enjoy처럼 동사를 목적으로 do를 목적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의 형태로 뒤에 붙이고 싶을 때는 ing 형태 동명사만이 가능하다. 둘 다 가질 수 있는 녀석은 like 같은 녀석이라 했죠. 오케이. 그래서 give up은 enjoy처럼 give up doing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암만 길어봤자 어떤 목적어를 인칭 대명사로 확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사이에 낑가 놔야만 된다. give it up 밖에 안 된다. give up it은 발음이 어려워서 안 된다. give up it. 아이고 발음도 어렵다. give it up 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포기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 give them up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give them up, give it up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암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이어 동사는 사이에 낑가 놔야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이네요. 산책하러 나가다. 이게 사실은 go out의 뜻이 외출하다고 얘는 무엇 무엇을 위하여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산책을 위해서 외출하다니까 산책하러 나가는 거지 뭐. go out for a walk. go out과 for a walk를 붙여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출한다. 왜 산책을 위해서 go out for a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자라다 성장하다. 자라다 성장하다 grow up. 오케이. 여기에 파생된 표현 파생된 표현 이걸 가지고 조금 변화시키면 어른 또는 성인이란 표현이 가능한데 그건 뭐겠다? grown up이겠죠. grown up 하면 어른 성인이란 뜻으로서 같은 말은 adult가 있다. grown up 다다란 사람을 grown up이라고 하고 동사 형태는 grow up이다. grow는 grow의 세 번째 녀석이죠. pp형 뭐 grown ups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되겠죠. 복수 형태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치사 for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jump 뛴다 for joy 뭐 때문에 joy 때문에 joy는 명사로서 기쁨이란 뜻이죠. jump for joy 기뻐서 날뛴다. jump for joy 펄쩍펄쩍 뛰는데 뭐 기뻐갖고 벌쩍벌쩍 뛰면 jump for joy 라고 하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남자를 계속 지켜보세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네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보세요 하고 싶으면 keep an eye on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keep an eye on him keep an eye on him.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눈을 계속 두어라 어디다가 어떤 남자에게다가 해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켜보다 keep an eye on him.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은 watch him carefully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누군가를 관찰하다 라는 뜻이니까 watch him carefully, keep an eye on him. Watch him carefully, keep an eye on hi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기대명사 할 때 외워야 될 수고로서 만나봤습니다. 혼잣말하다, say to oneself고요. oneself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뭐 I면 I say to myself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뭐 she면 she says to herself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기대명사 나온 김에 제기대명사 수거 한번 정리해보면 이외에도 say to oneself는 혼잣말 하다라는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수거였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은 enjoy oneself 이런 것도 있었죠. 오케이 즐기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 a good time 했듯 have a good time I enjoyed myself I had a good time I enjoyed myself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라는 수고도 있었죠. 혼자서 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For oneself 였죠.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수고들 정리하고 있습니다. For oneself 하면 alone 하고 같은 뜻이었죠. 혼자서.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뭐 by oneself 이런 것도 있었죠. 아 참 아 선생님 잠깐 헷갈렸어요. by oneself 참 by oneself가 언론이었습니다.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라고 해서 남의 도움 없이 라는 뜻이랬습니다. 뭐 그것도 하죠 그러면. for oneself는 오케이 남의 도움 없이 라는 뜻이니까 뭐 영어로 표현하면 without others help인데요. 뭐 스스로라고 할게요. 스스로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남의 도움 없이 without others help for oneself.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 감사하던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하고 나서 여기에 오다 라는 말을 명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와줘서 고마워 thanks, thank you for coming 뭐 물론 여기에 이렇게 ing 형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뭐 앞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 it이나 뭐 them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오면 됩니다. 뭐 선물 고마워 하고 싶으면 thank you for the gif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이게 ing 형태가 오는 것이란 뜻일 때 동명사라고 하고 동명사라면 이것도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죠. Thank you for it, thank you for it이니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the gift. 어떤 것 때문에 고맙다. 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한테 고맙다. 왜? For coming. 뭐 하는 것 때문에, 와준 것 때문에. Okay, for the gift. 그 선물 때문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전치사 뭐 뒤에다 붙인다? for 뒤에다 붙일 수 있고 뒤에 어떤 명사가 오면 되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뭐뭐 하는 것 중에서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명사들 뭐 선물 여러 개 줬으면 뭐 thank you for the gifts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 할 수 있는 형태로서 동사 같은 경우에 ing 형태로 와야 된다. thank you for coming 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어쨌든 동사를 쓰고 싶을 땐 ing 형태의 동명사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전치사 이 자리에 비워놓으면 for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wander off죠. wander off wander off wander가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wander라는 단어는 이거랑 뭐랑 주의해라? wonder랑 주의하라 했습니다. wonder는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고요. wonder는 뭐하다? 얘는 궁금해하다. 알고 싶어 하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onder, wonder. 돌아다니다, 뭐 A고 여기는 O입니다. 근데 뜻은 전혀 관계없어요. 얘는 돌아다니다고 얘는 궁금해하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단어들 첫 만담 가져봤고요. 단어 심화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이쪽 녀석들하고 여기 있는 녀석들하고 여기 있는 녀석들을 비교하는데 한 녀석이 지금 위치가 잘못됐어. 누구냐 하면 얘는 grow up은 여기 있으면 안 돼. grow up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grow up은 grow up은 동사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를 옮겨주세요. grow up은 동사 부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사, 동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어떤 동사의 뜻을 가진 녀석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한다? 얘가 바로 이어 동사들입니다. 다른 말로 학교 선생님이 동사 덩어리란 뜻의 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cheer up, give up, turn on, turn off, put on, hand in 같은 것들을 보고는 이어 동사 또는 동사 부사 또는 동사 구, 뭐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고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 먼저 얘기하면 그래서 그녀를 격려하다 cheer her up 밖에 안 된다. cheer me up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어 동사, 동사 구, 동사 부사는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경우 다른 말로 하면 앞만 길어봤자 했을 경우 반드시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그 이유는 발음이 더 여기에다 넣는 것이 발음이 cheer up her 하면 다 소리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cheer her up, cheer me up, cheer him up, cheer it up 이렇게 하면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앞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서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그것을 켜다, turn it on, 그것을 끄다, turn it off, 그 다음 그것을 입다, put it on, 그것들을 입다, put them on, 오케이, 그것을 제출하다, handle in, hand in it 하면 안 됩니다. handle in, handle in, handle in. 그런데 뭐 그 시험지를 제출하다 할 때 hand the test in도 되고 hand in the test도 된단 말이에요. 뭐 그 신발을 착용하다 할 때는 put the shoes on도 되고 put on the shoes도 된다. 그게 동사 구, 이어 동사, 동사 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사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는 명사를 앞에다 놓습니까? 뒤에다 놓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가죠. 그래서 그것을 찾다 할 때는 look it fo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look for it. 그러니까 look it for 하면 안 되고 look for it 해야 된다. look for it. 그것을 찾다. 여기는 얘 사이에다 낑가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wonder of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돌아다니다기 때문에 무엇 무엇을 이란 녀석을 넣을 일이 없어. 오케이. 뭐 그 집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 그 집 안을 돌아다닌다 하면 wonder of 뭐 그 공원을 돌아다니다 wonder of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네. wonder of the park, wonder of it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할 때도 think it about이 아니고 think about it 이렇게 한다. 여기에다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think about it, think about the problem.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성공하다 하고 싶을 때는 succeed in the test, succeed in it 해야지 succeed it in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뭐가 전치사고 뭐가 부사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업이란 녀석은 위로 위쪽으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완전히 끝까지
포기 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일 때 이게 어찌시죠? 전부 다 이 뜻이 어찌, 어찌하다, 완전히 하다, 어찌하다, 끝까지 하다. 어찌시라 그러면 그게 무슨 설명하고 똑같다? 얘가 부사란 뜻이라 했죠. 어찌시가 부사라 했고, 그러니까 cheer up의 뜻은 응원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응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어찌시란 말입니다. cheer her up, 응원한다, 누구를, 그녀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마찬가지 up도 완전히, 완전이란 뜻으로 쓰니까 완전히 누군가에게 줘버린다 이런 뜻이 우리말로 바뀌어서 포기하다. 그래서 얘는 완전히란 뜻으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온도 마찬가지 돌린다 라는 뜻이고, 돌린다, 그것을 어느 쪽으로, 연결된 쪽으로. 그래서 이게 착용된, 이게 접속된 이란 뜻이고, 접속되도록, 이게 떨어지도록 이란 뜻의 부사야 전부 다. 이게 안으로 란 뜻의 in이 in the room 이렇게 쓸 때는 얘는 전치사야. 근데 얘가 where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인단 말입니다. where 이 단어 한 개 자체가 in the room의 덩어리가 where가 되기도 하지만 in 자체가 in만 가지고도 안으로가 전달한다, 그것을 어디로, 안으로, 안으로 그것을 전달한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것을 제출하다 라는 뜻이 되고, 이 단어 한 개가 얘들이 이렇게 모여서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그때 이렇게 뒤에 명사가 왔을 때 where에 대한 대답이 될 때는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전치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명사가 안 오고도 where에 대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부사라 했죠. 지금 이것만 자체만으로도 안으로란 뜻으로 써있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생긴 in인데 이 in은 이 단어 한 개가 in 자체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부사란 얘기고, 얘는 이렇게 명사가 합쳐져야지 어떤 의미가 된다는 얘기는 이때 in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전치사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누가 익히는 거다? Give it up, cheer it up, turn it on, turn it up, put it on, handle in, handle in, handle in 이런 식으로 입이 익혀야 되는 거고요. Succeed in it, succeed in the test 이런 식으로. Think about it, wonder of the bark, look for it, look for it 이런 식으로 익히셔야 되겠다. 그리고 grow up 같은 경우에 얘가 잘한다, 완전하게 라는 뜻으로 쓰였어. 완전히 잘한다, 어찌 잘한다고요? 어찌? 완전하게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grow up은 동사 전치사가 아니고요, 동사 부사입니다. 이건 지금 책이 잘못된 거예요. grow up은 이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 전치사에서는 동사와 전치사를, 예, 여기 설명은 조금 잘못했는데 분리해서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다가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가야 되기 때문에 look for the, look for the, 뭐 look for the book, look for it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목적어가 계속해서 어디로 간다? 사이에 낑겨들 수가 없고 끝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동사 부사에서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목적어가 올 수 있으며 뭐가 목적어인 경우에 인칭 대명사, 다른 말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 it, him, her, them 이런 거 했을 때는 인칭 대명사일 경우 반드시 사이에 넣어줘야만 한다. 이걸 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그냥 반드시 낑가놔라 이랬습니다. 낑가놔라. 오케이. cheer up, give it up, turn it on, turn it up, put it on, handle in, handle in. 누가 기억해? 입이 기억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늘 밤 외식하고 싶니?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오늘 밤 외식하고 싶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해야 되겠죠.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이겠죠. Do you want to eat out tonight? Would you like to eat out tonight?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똑같은 표현을 할 때 Do you feel like 할 때는 동명사 목적어고요. Do you want나 Would you like는 want는 to do만 도하고 Would like도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이 아니고 지금 뭐뭐 자,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넌 느끼냐? 뭐 할 것 같은 느낌? 오늘 밤 외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냐가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는 왜 오늘 밤 외식하고 싶니인데요. 그래서 너는 느낌이 드니 뭐뭐 할 것 같은 오늘 밤 외식할 것 같은이고요. 얘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일 때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가 되는 거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와줘서 고마워 할 때 뭐였습니까? Thank you for 여기에다가 오다 라는 말을 오는 것의 형태로 to come입니까? coming입니까? coming이라 얘기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을 때는 뭐의 형태? ing 동명사만 가능하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ike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밤 외식하다 라는 표현은 eat out tonight이죠. 그럼 얘를 feel like의 목적으로서 안만 길어봤자 eat을 하고 싶을 때는 to eat이 아니고 eating이 돼야 된다. 하지만 want는 to do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would like도 뭐 이게 would you like가 do you want하고 같은 뜻인데 이 좋아하다 아니에요. would like 할 때 like는 좋아하겠니가 아니고 원하니 라는 뜻으로서 would like가 want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의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단 것을 포기하라 는 것을 뭐했다? 말했다고요. 전체적으로 A에게 뭐뭐하라 는 것을 말했다 이런 표현이죠. 자, 말하다라는 동사는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쓰는 동사는 어떤 구조를 가진 tell A to 부정사죠.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이겠죠. A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하다. tell A to do의 구조가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 쓰는 구조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건 문장의 형식이라고도 하고요. 문장의 형식 파트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할 때는 tell A to do입니다. 이런 건 누가 익히는 거야? 얘가 익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의사가 나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여기에 뭐 단 것을 끊으란 말은 단 것을 뭐 하라는 것? 단 것을 포기하라는 것을 말했죠. 포기하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말했다고 to 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을 쓰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the doctor가 told 했죠. 누구한테? me에게. me가 할 행동 to give up switch. 이게 단 것들이겠죠. switch 앞만 길어봤자 them인데 them 했을 때는 여기다 넣어서 the doctor told me to give them up.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스위치일 때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 To give switch up 해도 되고 To give up switch도 되는데 얘를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얘가 이어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give them up 사이에다가 낑가 놔야만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wander off 돌아다니다 헤매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은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이 생각됐죠. 길을 잃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wandered 됐고 got lost 됐죠. 길을 잃다가 get lost. The little boy wandered off and got lost. So wander off 이어 동사 아니라 했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와줘서 고마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런 식으로 동사를 넣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뭐 이외에도 뭐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어쨌든 얘는 그대로 안만기로 봤자가 되죠. 하지만 come은 ing를 붙여야지 동명사니까 inviting me도 마찬가지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 여기는 제 질문에 대답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니까 대답하다 answer my question인데 ing 형태로 answering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 만기로 봤자 그것 때문에 고맙다 thank you for answering my question 절대로 thank you for answer my question 하면 안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로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명사에 ing 형태로 넣어야지 for 뒤에 올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 써야 된다. 비슷한 거 언제 배운 적 있냐?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할 때 how about meet at 5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How about meeting at 5 이런 식으로 표현 about도 전치사니까 5시에 만나는 것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동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제가 멀리 있는 동안 나의 개를 당신은 이란 말이 생각했죠 너는 무엇을 내 개를 좀 계속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하겠죠 Will you keep an eye on my dog? Keep an eye on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을 지켜보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will you는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쓰는 거죠. 뭐 이외에도 뭐 can you라든지 would you라든지 could you 같은 거 쓸 수 있겠습니다. Could you keep an eye on my dog? 그다음에 내가 없다. 내가 멀리 가 있다. 주어 동사가 있죠. 다시 말하면 누가 다 동안이죠.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동안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전치사가 아니고 뭐다? 접속사니까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누가 뭐뭐 한다 동안 하는 건 while 밖에 안 되고 3일 동안 for 3 days 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휴가 동안 during my vacation 어떤 것 동안은 during,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누가 뭐뭐 한다 동안은 while. 여기 누가 뭐뭐 한다, 내가 멀리 가 있다에 다짜 떼버려야 되니까 누가 다 동안은 while. Will keep an eye on my dog while I'm away.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숙제로 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자, 지금 진도가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표현 파트입니다. 먼저 도움 요청하기니까 넌 좀 해줄래죠.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너는 뭐뭐 해줄 수 있겠니? 해줄 수 있니? 라든지 해줄 거니? 이런 거에 이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이미 1학년 때도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기는 와줘서 고마워 이거겠네요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 선물 고마워 단어할 때 나왔던 걸 써먹는 거네요 자 먼저 너는 뭐뭐 해줄 수 있겠니 몇 종 세트라고 우리가 했었다 4종 세트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4종 세트죠 그래서 너는 해줄 수 있겠니는 4종 세트였어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친한 사이에는 이걸 쓸 수 있다 했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하지만 이건 약간은 좀 격이 없는 표현이고요 뭐 윗사람한테 부탁할 때 나이가 나보다 많은 어른한테 할 때는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것이 could를 쓰거나 would를 쓰는 것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Could you, would you가 공손한 표현이다. Can you, will you는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단어 할 때 favor 나올 때 대화 파트에 이 표현이 나올 거라고 했었죠. Do me a favor. 나에게. 이것도 사형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호의를. 뭐 해줄 수 있겠니? 해줄 수 있겠니? 전체적으로는 사형식 표현이고요. give a b처럼 a에게 b를 주다처럼 a에게 b를 해주다의 구조니까 give a b 사형식이듯이 do a b 해서 사형식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수락하는 건 sure, of course, 뭐 okay, no problem, why not 같은 것들이 있는데 why not은 not이 있다고 해서 거절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why not의 뜻이 왜 안 되겠어? 해줄 수 있어 라는 뜻이니까 not이 있다고 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해주겠다라는 표현인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hy not? 왜 안 돼?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반대로 거절할 때는 그냥 no라고 하면 매우 무례한 거절이 됩니다. 야, 나 좀 도와줄래? no! 안 돼! 자, 그래서 no라고 거절하면 안 되고요. 맞습니까? 매우 무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I am이 생략됐겠죠. I a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I'm afraid I can't. 이런 식으로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여줘야 되냐면 거절하는 이유를 덧붙여주는 게 올바른 거절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an you do me a favor? 했는데 거절할 때 I'm sorry but I can't because I have much work to do 라든지 또는 because I have to go there now. 내 지금 거기 가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을 거절하는 이유를 붙여주는 것이 보통 because로 쓰겠죠. I'm sorry but I can't becau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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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이유를 붙여주는 것이 거절할 때 올바른 거절 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중요 표현 플러스 오케이. 일단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니? 라는 표현이 하나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Can I ask you a favor? 이렇게 할 수 있죠. Can I ask you a favor? 그래서 내가 자, ask의 뜻을 뭐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ask의 뜻을 제발 묻다, 질문하다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무슨 뜻도 있다? 요청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가 아닙니다. Can I ask you?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한 가지 호의, 부탁을.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Can I ask you a favor?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문법에서 이 부분 ask you a favor도 가만히 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A에게 B를 요청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치 생긴 게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 give A, B 해서 A에게 B를 주다처럼 생겼죠. 문장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다 몇 형식 구조라 부른다? 사형식 구조라 부르죠. 그러면 1학년 때 배운 문법이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3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때 give는 give b를 준다 a에게 to a라고 해서 to를 썼죠. 근데 요청한다 b를 a에게 할 때 그때는 뭐 쓴다? of를 쓴다라는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make a b 같은 경우에 a에게 b를 만들어준다인데 b를 만들어준다 make b a에게 할 때는 뭐였습니까? for a였죠.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 하면서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이라는 문법을 한 적이 있어. 지금 그래서 can you ask your favo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can I ask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무엇을 부탁을 누구에게 너에게 할 때 전체가 뭘 쓰고 있다? of you를 쓰고 있죠. Can I ask a favor of you? Can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에서 필요한 지식 일단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 뭐냐? 자,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가 될 거고 이거 우리말스러운 뜻이고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돕다 라는 표현이 이게 영어스러운 해석이고 이게 우리말스러운 해석인데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이거 숙어니까 외워둬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영어스럽게 하면 A를 가지고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돕다 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 또는 숙어가 뭐다? Help A with B 라고 했죠.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돕다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라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돕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전치사 뭘 써야 되기 때문에 외워두라고 했었냐면 with을 쓰기 때문에 외워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뭐 with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라는 뜻도 있었고 또 무엇을 가진 이란 뜻도 있었고 무엇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 중에서 이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돕다. 그래서 전치사 with 쓰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용해서 help A with B를 사용해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했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난데 뭘 가지고 있는 나? 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내 보고서 작성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 되어 있으면 반드시 with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my repo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표현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를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hand의 뜻에 대한 얘기입니다. hand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손이란 뜻이죠. 그쵸?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도움이란 뜻도 있단 말입니다. 도움의 손길이란 뜻이겠죠. 그 외에도 얘가 뭐하다 동사로서 뭐하다란 뜻으로 방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채출하다 건네주다 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여서 Can you give me a hand? 할 수 있겠죠. Can you give me a hand? 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자 그리고 이 표현도 한번 분석해보면 Can you give? 한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죠.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줄 수 있겠니? 니까 지금 얘 문장의 구조가 몇 형식이다? 사형식이다. 그렇다면 얘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데 3형식 할 수 있는데 그러면 Can you give me a hand의 똑같은 표현이 뭐다? Can you give a hand 뭔 me? To me 할 수 있단 말이죠. Can you give a hand to me? Can you give me a hand?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hand가 도움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뭐하고 같은 뜻이다? 이때 의미는 help하고 똑같죠? help가 돕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죠. 근데 뜻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hand는 도움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있는 명사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help가 도움이라는 뜻의 명사일 때는 셀 수가 없는 명사죠. 그래서 can you give me some help 해도 되겠죠. Can you give me some hel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Can you give me a hand? 이거 참 많이 씁니다.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주 그냥 뭐 나는 무엇을 너의 도움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help가 아까 얘기했던 이 명사로 사용된 얘가 도와주답니까? 도움입니까? 지금 여기서 뜻은 도움이라는 명사의 뜻으로 쓰였죠. 너의 도움. I need. 난 필요한다. 무엇을? Your help. 해도 되고 I need your hand 해도 되겠죠. I need your hand. I need your help. 됐습니까? hand가 도움이라는 뜻도 있다 했으니까 I need your hand. I need your hel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또는 뭐 help me 해도 되겠죠. 여기도 안 보이지만 help me 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수업을 이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뭐 일단 뭐 이런 대화가 있다 치자. Can you do me a favor? Yes. What do you need? 자연스러운 대화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밑줄을 칩니다. 밑줄을 쳐놓고 뭐라고 물어보느냐. 다음 밑줄 친 표현과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말고 선택지는 뭐 사실 세 개를 더 만들어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an I help you? 될까 안 될까? 될 리가 없죠,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뭐냐, 여기에는 you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you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뭔가 하나의 나를 위해서 부탁을 하나 해줄 수 있겠니? 이런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얘는 도와주겠다야 도와달라야 도와달라죠. 이건 근데 Can I help you는 도와달라가 아니고 도와주겠다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you가 있고 여기는 I가 있어. 이 자리에 you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들과 I일 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Can I ask you a favor?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Okay. Ask. 요청할 수 있겠니? 무엇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한 가지 부탁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요청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은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달라는. 이건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U일 때와 I일 때, 자, U일 때 가능한 거, 방금 배운 거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Can you do me a favor? 대신에 일단 몇 종 세트가 있다 했어, 이거? 4종 세트죠. 일단 이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가 있죠. 이건 다 you가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또 가능한 건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은 뭐도 가능하냐? 마침표로 마무리하는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한데 뭐도 가능하다? Do me a favor. 그러니까 3번 Do me a favor가 있다. Do me a favor가 있다. 그럼 얘도 2번, 3번 다 가능한 거죠, 얘들은. 그렇죠? 자, do me a favor가 왜 되냐? 이건 무슨 문이야, 일단 문법적으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그리고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달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거. 도와달라고 명령문으로 요청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me a favor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you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해보자 했는데 너는 줄 수 있겠니?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넌 줄 수 있겠니? Can you give 누구에게? me에게 한 가지 도움?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가능하겠죠? 그럼 Can you give me a hand가 되면 이것도 you가 들어가는 도와달라니까 몇 종 세트야? 이거랑 똑같이 4종 세트죠. Will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give me a hand? 이런 게 가능하겠죠. 또 I가 들어가는 거 해봅시다 이번에. 내가 뭐 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를 만들면 될까? 그렇죠. 내가 요청할 수 있겠니? 내가 부탁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ask 같은 게 자 그러면 can I 자 내가 해도 되겠니는 몇 종 세트였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 내가 요청할 수 있게 내가 뭐뭐 해도 되겠니? 자 이거는 요청이죠. 요청 요청은 3종이죠. 그러면 can I ask 되고 또 May I ask you a favor? 되고 또 Could I ask you? 세 가지가 가능하죠. 내가 해도 되겠니는 몇 종 세트야? 얘는 3종 세트. 이런 건 누가 익힌다고? Could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Can I ask you a favor?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절대로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뭐하고 도와달라는 거하고 도와주겠다는 거하고 헷갈려서 엉뚱하게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 이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해놓는다든지 얘랑 바꿨을 수 없는 걸 고르라든지 바꿨을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나오니까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건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이러죠? 이렇게 눈으로 일단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하는 경우고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고요. 얘는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니까 이 뒤에는 뭔가 말을 좀 더하는 게 낫겠다 그랬죠. 자, 일단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A가 뭔가 부탁합니다. 뭐라 그래요? Can you do me a favor? 너는 나에게 한 가지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겠니? Can you do me a favor? 그랬더니 Sure, what is it? Sure, what is it? 물론이지, 뭔데?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나의 그렇죠. 읽어볼까요? Can you fix my computer? Can you fix my computer? 하죠. 조금 이따 뭔 얘기를 할 예정이냐? 얘하고 뭔가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컴퓨터 좀 고쳐줄 수 있겠냐? 그러면 고쳐줄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Sure, no problem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이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not이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뭐였더라? Why not? 이거 대체 가능하다 했죠. Why not? 왜 안 되겠어? I can 이런 식으로 Why not? I can fix your computer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고 이외에도 뭐 of course, no problem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때는 Sorry but I can't Because 일단 Sorry but I can't fix your computer Because 뭐 할까? Because I'm busy 뭐 이럴까요? Because I'm busy 하면 좀 이상하다. 된다 그랬다가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넣어주는 게 거절한 이유 넣어주는 게 올바른 거절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부터 얘기할까? 일단 이 캔들 한번 볼까? 자 여기에 지금 이 캔을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이 can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면 이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Can you do me a favor?'에서 can을 지우고 뭘 넣는다면 그렇죠. 몇 종 세트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ca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Will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이게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fix my computer?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Will you fix my computer? 이 Can you fix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You able to
fix my computer도 이건. 그렇죠? Are you able to fix my computer?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No, I can't 할 때 No, I ca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Sorry, but I am not able to fix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얘기가 뭡니까? 정리하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에 정리하면 뭐? can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I can swim이죠. 그쵸? I can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swim이죠. 이런 can을 보고 뭐라 그래? ability의 can이라 그러죠. ability가 뭔데? 됐습니까? 그래서 능력을 표현하는 조동사 can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an은 4종 세트 중에 하나죠. Can you help me?가 있죠. Can you help me?는 몇 종 세트? Can you help me? A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뭐에 can이라 한다? Request의 can이라 그랬죠? Request가 뭔데? 요청. 너는 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can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an은 뭐가 있다? It can rain tomorrow. 에 can이 있죠? It can rain tomorrow. 이건 무슨 뜻이야? 내일 비가 내릴 수도 있다죠. 그럼 이런 can을 보고 뭐라 그러냐? possibility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It may rain tomorrow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이 다양한 종류가 있고 무슨 뜻의 can이냐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각각 다르다. 그래서 얘는 request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고요. 얘는 능력을 묻고 있죠. can you fix? are you able to fix? 너는 뭐 할 능력이 있니? 내 컴퓨터를 고칠 능력이 있냐? 그랬는데 얘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 있고요. 얘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can인데 누구하고는 똑같다? 2번하고 3번은 똑같죠. 다만 not이 있고 없고니까 얘는 능력을 묻고 있고 능력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은 얘를 지워버리고 대신 뭘 넣을 수 있죠? What is the favor겠죠. 됐습니까? What is the favor? favor가 뭔데? 해줘야 할 일이 뭔데? Can you do me a favor? What is the favor? 도와줄 게 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bet를 한번 붙어볼까요? 두 명 있으면 bet를 붙을 텐데 Can you do me a favor? 일단 Will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당연히 있고 I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난 필요하다. I need your help. Sure. What is it? What is the help? 겠죠. 됐습니까? 또 내가 요청해도 되겠니? Can I ask you a favor? 자, favor 여기 갖다 놓고 싶어. Can I ask a favor to you? Of you. Can I ask a favor of you? 자, can I? 니까 몇 종 세트야? 내가 해도 될까? 몇 종 세트? May I ask your favor? 또? Could I ask?
Could I ask you a favor? 3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Can I ask you a favor? May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you a favor? Could I ask a favor of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I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 아이가 들어가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옆에 한번 잠깐 볼까? I need your help가 있고, Can I ask you가 있고, 그 다음에 Can you? 뭐 이 표현을 응용하면 바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되겠죠? 지금 상황이면 옆에 대화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되니까 Can you help me with my computer? 해도 되겠죠? Can you help me with my computer? Can you give me a hand?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I가 들어가는 것과 U가 들어가는 것들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됐습니까? I가 들어가느냐 U가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 도와달라는 건지 도와주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자, 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는 thank you for 어떤 것이 오면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일단 얘에 대해 얘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 보세요. I did it for you. 그렇죠? 해석하면 누가 다 했다. 내가 했죠.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내가 그걸 했는데 왜 했다? 널 위해서 했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을 for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thank you for coming이라고 했다 치자. 와줘서 고맙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thank you. 여기는 I가 생략된 거야 원래. 누가 뭐 한다? 내가 감사한다. 누구한테? 너한테. 와줘서 for coming. 그러면 내가 감사한데 누구한테 감사한데 너한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똑같이 왜 감사한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감사한데 왜 감사한데 뭐 한 것 때문에 와준 것 때문에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고맙다 이 말입니다. 이거 thank you for 뭐뭐 때문에 고마워 왜 고마워 하는데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for가 전치사죠. 그쵸? for가 전치사니까 여기에다가 나를 초대하다 라는 표현을 넣어서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고 싶을 때는 나를 초대하다는 뭔데? invite me인데 여기에다 넣고 싶으면 어떻게 줘야 된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는 반드시 뭐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동명사만 오면 되는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어쨌든 뭐가 오면 된다? 명사가 오면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뭐 그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gift 뭐 바지를 사줬나봐 바지 고마워 thank you for the pants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바지를 줘서 고마워 하고 싶으면 thank you for giving me the pants 이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에 감사하고 싶을 땐 thank you for 어떤 것이 오면 되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것 만드는 방법 to 부정사와 뭐가 있는데 ing 붙이는 동명사가 있는데 뭐만 가능하다? 동명사의 형태로 집어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해줘서 고마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들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Thank you for coming. You're welcome.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까? It's my pleasure죠. 이거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나의 행복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준 것이 내가 기쁜 일이야. 라는 뜻으로
my pleasure 또는 tha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히려 내가 기쁜 일이야 라는 의미에서 my pleasure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유 고맙다니 아무 힘도 하나도 안 들었어 라는 뜻이죠. No problem.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유 뭐 고맙긴 뭐 별일도 아닌데 no problem인데 뭐 뭘 고마워해.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not error입니다. not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전혀 아무 일도 아닌데 뭘 고마워하냐 라는 의미의 not at all. 됐습니까? that's nothing 하고 같은 뜻입니다. that's nothing. not at all 대신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that's nothing 같은 것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유 뭐 아무것도 아닌데 that's nothing. that's nothing at all. not at all.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 not at all도 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You're welcome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on't mention이 있는데요. mention이란 단어의 뜻은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언급하다. 단어의 뜻은 말하다, 언급하다. 언급하는 게 뭔지 알죠? 자 그럼 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뜻이야. don't mention이란 뜻은 그럼 그런 말은 뭐야? 고맙다는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뜻입니다. Don't mention it.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Don't mention it. You are welcome. Not at all. That's nothing. No problem. My pleasure. 고맙다는 말 할 필요 없어. Don't mention it. 그래서 이 표현들을 모두 다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당연히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다?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에 대한 대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 표현 더하기. Thank you 대신에 I'm very grateful for you. 뭐 inviting me 이런 말 붙일 수 있다. I'm very grateful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매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grateful이 무슨 뜻이고 품사가 뭘 것 같아요? grateful 얘가 감사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grateful 하면 형용사기 때문에 어떤을 뭐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beautiful 형용사이듯이 grateful 형용사죠. 비동사 넣어서 I'm very grateful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for inviting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I'm very grateful for inviting me. 됐습니까? grateful gracias 어느 나라 말이야? gracias 스페인어죠. Gracias는 thank you의 영어, 스페인어 표현입니다. Grateful, gracias. 뭔가 비슷한 면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ank you so much는 아실 거고요. 뭐 여기서 so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nk you. Thank you. A lot도 있죠. A lot이 무슨 뜻이 있다? 어찌? 많이. Thank you a lot.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나는 진짜로 고마워한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난 진짜 그게 고마워. I really appreciate it이죠.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그러면 appreciate의 뜻은? 감사하다 라는 동사니까 비동사 안 보이죠. appreciate 감사하다 라는 동사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난 진짜 그게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표현이 보이네요. 자 만약에 I can't thank you 라고 그랬으면 난 너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뒤에다 뭘 붙여놨냐면 enough를 붙여놨어. 그러면 enough 하면 뭐 그런 거 떠오르죠. enough는 뭐 충분한도 있고 충분히도 있었죠. 여기선 둘 중에
이 뜻일 거고요. 어찌시 부사죠. 그래서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뭐 할 수가 없다? 고마워할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너에게 고마워할 수가 없대. 어? 안 고맙다고? 했는데 뒤에다가 어찌 고마워할 수가 없다?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뜻으로 엄청 고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not이 있다고 해서 고맙지 않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not을 빼면 안 돼요. I can't thank you enough 하면 난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있다. 네가 해준 거 별거 아니네. 이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I can't thank you enough 해서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난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엄청 고맙다라는 뜻이라는 거. not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이 아니라는 거. enough가 붙었기 때문에 I can't thank you enough. 난 너에게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내가 내가 어떻게 사례를 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배운 적 있는데요. 이거 뭘 하면서 최근에 배웠냐면 의문사 to do라고 배웠죠. 뭘 먹을지, 언제 leave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라면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의문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go, 이런 것도 배웠죠. why to do는 없다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럼 what to say 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이것도 to 부정사네. 명, 형, 부 해볼까요? 이게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자, 그럼 볼까요? 내가 모르겠대죠. 뭘 모르겠대? 뭐라고 말해야 할지라. 얘는 무슨 정법이야? 명사적이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적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 그것을 모르겠다. 그러면 to thank you의 해석은 너에게 감사하기 위하여죠. 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도 to 부정사 있고 여기도 to 부정사 있는데 얘는 명사적이었고 얘는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제목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니까 여기다 뭘 쓸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to 부정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만 to 부정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뭐야? in order였죠. 또는 so as to thank you, in order to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슨 제용법이다? 부사제용법이었죠. I don't know what to say.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to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nk you. 이런 표현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표현들 당연히 바꿔 쓸 수, 내가 여기다 이제 좀 이따가 요소 밑에 꺼놓고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하나 배웠어. 감사하는 grateful. 그 다음에 thank랑 똑같은 thank가 고마워하다라는 동사인데 thank는 주로 I를 생략하고 쓴다 했고요. I를 생략하지 않는 동사 appreciate, 감사하다. 얘도 감사하다, 얘도 감사하다인데 I thank는 안 쓰죠 잘. 하지만 I를 여기는 꼭 넣어야 되는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 그 다음에 not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라는 뜻으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say. 뭐 하기 위하여? To thank you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쭉 읽어보고 익혀보세요. 나 엄청 고마워. 와줘, 나를 초대해줘서. I'm very grateful for inviting 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장 일반적인 표현? Thank you so much.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 배운 동사? I
appreciate is 보통 your help 같은 거 대신 왔겠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난 정말 감사한다. 무엇을 너의 도움을. 그 다음에 난 충분히 고마워할 수가 없다. 너무 고맙다. I can't thank you enough. Okay. 그 다음에 뭔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say. 뭐 하기 위하여? To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Thank you for sharing. Sharing your umbrella. Okay. 그래서 뭐 해줘서 고맙다? 공유해줘서 고맙다. 빌려준 게 아니고요. 함께 사용해줘서 고맙다. 무엇을? 너의 우산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우산 같이 써줘서 고맙단 말이죠. 우산을 같이 사용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너는 우산을 일기예보 미리 체크 아웃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일기예보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와가지고 우산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You're welcome. My pleasure. 할 수도 있겠고요. I am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고 있습니다. I am very grateful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뭐라고요? I am very grateful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can't thank you enough for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천만에요. You're welcome. 내가 좋은 일이에요. 오케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That's nothing.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Not at all. Okay. 고맙단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That's nothing.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익혀주시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모두 다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Okay.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클래스 카드 뭐가 되어 있고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사과 단어 3종 세트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습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사과 대화, 그 다음에 사과 본문.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